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요. 아 네. 오늘만 벌써 세 잔 드시네요. 내일이면 커피 공짜로 한 잔 드시겠는데요? 아, 예. 얼른 준비해 드릴게요. 세 달 동안 모은 쿠폰만 20장. 친밀돈 충분히 쌓았다. 오늘은 반드시. 네, 여기요. 맛있게 드세요. 네. 와, 당신 진짜 씨. 러브노트? 이 노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노트의 주인을 사랑하게 된다. 아씨, 쓸데없이 고퀄이네. 어? 근데 나 이름을 모르는데? 잠깐만, 내가 이름을 모르네. 와, 쿠폰 20장 찍을 동안 뭐 했냐 이름도 안 물어보고. 이거 쿠키 좀 드셔보세요. 이제 막 배운 거라 맛은 너무 기대하지 말아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그럼 맛있게 드세요. 저기요. 네? 그 혹시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네? 저 앞에 사무실 쓰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맨날 지켜봤었는데 지켜본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어요. 제가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드리는 건데 친해지려면 이제 이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름을 알려줘. 무슨 말 하는 거지? 이름 좀 알려주세요! 망했다. 고세빈이에요. 네? 고세빈이라고요, 제 이름. 저기요. 네, 잠시만요. 네, 어떤 거 드릴까요? 마시멜로 초코나루요. 네, 마시멜로 초코나루요. 네, 차가운 거 없어요? 마시멜로 초코 차갑게도 되세요. 대신 마시멜로 좀 따가니세요? 네. 반더베이크. 반더베이크요? 네. 설마 세빈이 아니라 세빈인가? 4,500원 계좌로 드릴게요. 올라갈게요. 네, 여기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. 아, 쿠폰 안 갖고 왔는데 혹시 하나 찍어줄 수 있어요? 아, 네, 찍어드릴게요. 드릴까? 감사합니다. 저 먹고 갈게요. 네네. 참, 이름을 쓰는 사랑에 빠져? 병신도 이런 병신이 없다. 지금 이따 갖다 드릴게요. 커피에 앉아 계세요. 네, 좋습니다. 네. 저기요. 저도 이름 알려주시면 안 돼요?